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윤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박근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만큼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이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산 김정규 네. 흑평강도 이 김정규 대표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딱 갖다 댔겠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네. 흑평강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 했는데 네.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식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산 하면 이제 일명 마늘, 육종 마늘로 유명한 거 아시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또 유명한 게 바로 생강인데 생강. 그렇습니다. 그 생강을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만든 게 네. 지금 보시는 흑평강이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께 좋잖아요. 네. 100% 서산의 토종생강으로 제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품질이 좋더라고요. 근데 예. 일반적인 그냥 흔하게 보는 편강이 아니라 전통 약재 개발학을 연구하셨거든요. 이분이 예. 발효과학의 완성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아 이렇게 설탕을 거의 안 쓰고도 이렇게 달고 생강의 맛을 잘 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예. 핵심은 이겁니다. 생강을요 탈피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 슬라이스를 해서 쪄내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 서산에 흑마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흑마늘액이 되게 좋은데 예. 거기에다가 6시간 침지 발효 숙성을 해서 네. 그래서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뺄 건 빼드렸습니다. 합성 보존료, 색소, 향료 넣지 않고 네. 그야말로 건강함을 만나보시는데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보시죠. 어머, 되게 편하게 차에서도 집안에서도 곳곳에 두실 수 있도록 네. 100g씩 10통을 드리는데요. 44,910원이에요. 최대 10% 적립금도 드릴 거예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포장도 좀 보여드리면 네. 어쩜 이렇게 위생적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한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무려 5통도 아닌 10통을 네. 함께 보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왜 고마운 분, 감사한 분, 또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 또 생각하잖아요. 네. 선물하시기도 좋습니다. 나누시기도 괜찮으시겠네요. 예. 자, 생강 좀 보여드립니다. 네. 서산의 생강은 위엄이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굵으면서도 아주 실하고요. 시원해요. 흙도 적당하게 묻어있고 되게 신선해 보이시죠? 네. 확실히 신선합니다. 그 서산에서 직접 이렇게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요. 네. 탈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와. 근데 제가 이게 참 좋았던 게 예.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는데요. 다들 아시는데 요리에서 의외로 별로 안 써요. 맞습니다. 왜냐 이 생강 특유의 맛이 잘못 만나다 보면 너무 맵기도 하고 그쵸.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콜록콜록하거나 주위에 몸이 힘들 때 요 시기에 또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챙겨 드셔야죠. 그러니까 예.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이거를 뭐 차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 마늘액이 없었다면 이 맛을 못 냈을 거예요. 역시 발효과학을 연구하신 분이 네.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흑선탕은 아주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인위적인 단맛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예.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잘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생으로 이렇게 드시기도 좋아요. 그리고 처음엔 단맛이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생강의 그, 네. 그 향긋함. 그렇습니다. 기름지고 막 느끼한 거 먹었을 때 마지막에 식후에 딱 먹으면. 예. 개운하고. 맞습니다. 개운해요. 커피 한 잔보다 더 개운해요. 맞습니다. 깔끔하고 생으로 그냥 드시기도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커피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차로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거 차에 우려서 끓여서 드시기도 좋습니다. 맞아요. 예. 비율 맞춰서. 에어컨 바람 너무 셀 때 몸 으실으실할 때 생강이 참 좋은 거잖아요. 차처럼 우려 드셔도 좋거든요. 자, 어르신들께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 한 대 안 태우시고 요거 하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0통을 다 드리는데 예. 44,910원. 저희가 짧게밖에 못 보여드려요.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기하신 분들 기다리지 않고 빠른 쇼핑 가능한 홈앤 쇼핑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아유 입 심심해하면서 달짝지근한 거 많이 챙겨 드세요. 그렇죠. 근데 사탕보다는 흑병과육 예. 훨씬 낫죠. 왜냐하면 아, 좋은 그 생강의 영양 성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평강이 아니고 네. 인위적인 단맛을 확실히 줄이고 흑 마늘액이 들어가니까 예. 흑 마늘액도 왜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드시잖아요. 일석다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강을 잘 만들다 보니까 네. 생으로 그냥 드시기도 좋습니다. 이게 알싸하니 단맛을 제대로 살려냈고 왜 또 잘못 만나다 보면 억센 경우도 있는데 질기지 않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차처럼 우려드셔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과자처럼 어느새 막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점만 매일매일 챙겨 드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예. 얼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셔도 돼요. 예. 합성 보존료, 식소, 향료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스 꿀처럼 드실 경우에는요. 드실 때는 시원하지만 드시고 났을 때 그 몸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끈후끈함을 느끼는데 생강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는 게 생강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100% 특히나 서산, 국내산 토종생강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제대로 만든 흑평강 한번 만나보시죠. 생강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머 나 이거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네.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합니다. 인증리상에 올려줬던 그 생강을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드렸어요. 22분 안에 들어오세요. 저희가 진짜 많이 챙겨드릴 거예요. 10통을 드리는데 44,910원 확실하게 챙겨드립니다. 자, 서산 흑마늘을 6시간 침지 발효를 했어요. 진짜 발효를 했기 때문에 네. 생강 고유의 단맛은 올리고 인위적인 단맛은 낮출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좋은 것은 넣어드렸으면서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빼드렸습니다. 합성 보존료, 색소, 향료 일체 넣지 않았고요. 환절기 우리 가족 건강 간식으로도 드시기 참 좋아요. 네,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김정규 서산 흑평강 100g 10통씩 해서 44,910원 최대 적립금 10%까지도 챙겨드립니다. 21분 안에 함께하세요. 서산이라는 이곳이 진짜 네. 환경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늘, 뭐 그리고 생강 엄청 유명한데 그 두 가지의 비법이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아주 신선한 생강을 생산을 해가지고요. 예. 깨끗한 시설에서 세척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슬라이스를 해요. 근데 저거를 한번 쪄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쓴맛은 좀 제거가 되겠죠? 그런데 침지 기술이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몸에 좋은 흑마늘 일부러 또 건강을 해서 챙겨 드시는데 네. 흑마늘 진액을 또 사용해가지고 네. 6시간 동안 이거를 침지하고 발효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맛 좋은 평강, 흑평강을 만나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저렇게 까만 맞아요. 거예요. 저게 좋은 흑마늘액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존료 같은 거, 색소 같은 거, 향료는 안 넣고 네. 마지막에 단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흑설탕을 아주 조금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탕 절임으로 되어 있는 시중에 파는 그런 거하고는 예. 비교 거부입니다. 제가 먹고 나서 와 우리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 그런 편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김정규라는 네. 이 발효과학을 발효 전통 그 약재 개발을 직접 하신 분이 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명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믿고 가져가실 수 있고 네. 자, 오늘의 핵심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100% 서산 토종생강으로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강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예. 전통 약재 개발학. 와 이런 걸 또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효과학 하면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건강 비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맛 좋은 평강 매번 즐겨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흑마늘이 좋은 거 아시죠? 서산 흑마늘 액을 사용해서 6시간 동안 침지를 했습니다. 네. 발효가 되다 보니까 숙성이 되다 보니까 영양까지도 함께 보시는 거고 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빼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보존료, 색소, 향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 드셔보시면 네.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분명히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네. 100g씩 10통 44,910원 최대 적립금 10%까지도 챙겨드리는데 포장도 어쩜 저렇게 고급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용기에 담으실 필요 없이 네. 고급스럽게 용기까지 만들어서 보니까 네. 그대로 뜯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네. 입이 출출하고
할 때 아니면 차가 네. 떠오를 때 이거 물에 우려넣기 딱 좋거든요. 네. 저 우리 미팅 때 이거 한 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벌써 이만큼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생강입니다. 생강 상태도 되게 좋죠? 네. 서산의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요.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정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씻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슬라이스를 하는데요. 참 요리에 생강이 좋긴 한데 잘 안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요거 발효액. 요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드시면 드시기도 어렵고 억세게 가지고 씹기도 어려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서산하면 마늘 유명한 거 아시죠? 그쵸. 그것도 흑마늘 요즘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네. 서산 흑마늘을 이용해서 네. 무려 6시간 동안 침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자연적으로 발효와 숙성이 되다 보니까 네. 색도 뭐 몸에 좋은 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색상부터 빛깔부터가 다르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흑색의 흑평강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자꾸 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손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건강함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텃맛은 달짝지근하고 씹으면 약간 쫀득 아삭, 쫀득 바삭 하면서 향이 되게 은은하게 잘 그렇죠. 나오죠. 입안에서 퍼지는 이 향 참 좋은데요. 네. 그리고 먹고 났을 때 그 느낌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또 평강 드시는데 네. 이제는 이제 편하게 즐겨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시간대 되면 식후에 또 차 한 잔 떠오르실 텐데 이것도 차 대용으로 드시기도 좋아요. 물에다가 네. 네. 우려내. 네. 그럼 더 좋더라고요. 시간 17분 드릴게요. 네. 10통 가져가시는데 한 통당 4,000원대잖아요. 예. 너무 가격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이 10통 다 보내드릴게요. 길게는 못 보여드립니다. 17분 안에 들어오세요.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제 손과 목을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죠. 먹는 비법이 생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생강차 이런 것도 되게 한계가 있는 게 예. 매번 뭐 끓여야 되고 이걸 들고 다니기도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생강이 현강은요 예, 예. 이렇게 과자처럼 드실 수도 있고 우려가지고 차처럼도 드실 수 있고 활용도가 좋아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늘 드시는데 요즘 흑마늘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왕이면 평강이 좋다고 하지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흑평강 영양을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드시는 건데 불필요한 것들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착향료, 뭐 색소, 향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환절기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뺄 건 빼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예. 진짜 건강한 게 최고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겁니다. 김정규, 바로 서산 흑평강 100g씩 해서 10통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통당 4,000원대 너무 저렴한 거거든요. 44,910원, 10% 적립금도 챙겨드릴게요. 15분 뒤에는 방송 종료되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여자한테 되게 좋아요. 근데 어디에 좋다고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려요. 예. 물론 남성분들한테도 그럼요. 되게 좋아요. 예. 또 흑마늘에 가면 남성 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숙성을 하고 인위적인 단맛을 줄였어요. 아니 건강한 간식이 흔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진짜 대박 조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나 원재료부터가 다릅니다. 생강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왜 해풍을 맞고 토질 자체도 황토가 많기로 유명한 서산의
생강.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산하면 유명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만 그중에 생강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바로 그 서산 생강으로만 만든 흑평강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손질이 진짜, 왜냐하면 이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생강이. 네. 저거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저렇게 슬라이스를 해요. 네. 근데 그냥 사용 안 하고 한번 쪄냅니다. 그다음에 끝 아니라 다른 데는 막 설탕을 엄청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흑마늘의 숙성 비법이라고 해서 예. 서산 김정규 이 브랜드만의 노하우가 들어가서요. 인위적인 단맛을 줄여서 맛이, 생강 맛이 더 잘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못 먹은 경우 저는 억세가지고 질기다고 해야 되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쵸. 또 보다 보면 인위적인 것들 넣은 것도 참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함만 담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합성 첨가물, 색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 어버이날 선물로도 괜찮겠다. 그쵸. 아니면 다섯 통 친정시댁 나눠도 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고요. 네. 아니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드셔도 좋습니다. 13분 뒤에는 방송 끝납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할인에 10% 적립금도 챙겨드립니다. 당신은 끝내주네요. 웃지 말아요. 자꾸 보내요. 설레게 빨리 보지 말아요. 흔들흔들해. 마음이 흔들해.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발효과학,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맞습니다. 발효음식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자, 발효음식 원하시는 분들 오늘 보여드리는 서산 흑평강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에는 무려 6시간 동안 흑마늘액으로 침질을 통해서 발효로 만들어드렸어요. 네. 좋은 생강과 좋은 흑마늘액, 이분이 개발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숙성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의 먹대로도 제대로 온전한 흑평강, 생강의 영양을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쵸. 특히나 이왕 먹는 거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보존료, 뭐 색소, 향료 이런 거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 통씩 얻어가지고 네. 먹었는데 예. 너무 금세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여자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맛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랬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맞습니다. 뭐 흑평강이 맛있어 봤자겠지.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서도 건강 챙기니까 그래서 좋았고 예.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쌀쌀한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때 따끈하게 차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시원하게 드시기도 좋은 게 지금 보시는 평강차 네. 한번 만나보세요. 시원하게 드시면서 또 드시고 났을 때 느낌은 또 달라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환절기 때는 더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주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생산한 아주 신선한 제품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딱 걸었잖아요. 네. 서산 김정규. 여러분 믿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세요.